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 벌써 지상의 양식 13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양식이 참 삶의 긍정과 그쵸? 쾌락의 찬양,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역동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요. 그쵸? 약동하는 삶의 어떤 그런 기운 이런 것을 찬미하는 그런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3탄 생각 시작해 볼게요. 자, 어제에 이어서 합니다. 아말피에서 이거는 아말피는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살레르노만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알지 못할 그 어떤 사랑을 기다리는 밤들이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알지 못할이라는 거는요. 이 사람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과거의 추억에, 과거의 기쁨에 잠기지 말라. 항상 우연히 만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순간들을 즐겨라.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도요. 어떠한 사랑이 다가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다를 구부어보는 작은 방.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작은 방에서 지금 그죠? 달이 떠 있는 밤에 지금 그거를요, 그죠? 쓰고 있습니다. 밝은 달빛이 나의 잠을 깨웠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다리. 바다 위, 여러분 그 여기 아말피가 바다가 되게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이렇게 집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이탈리아니까 그죠? 그런 느낌. 나폴리 같은 느낌? 지중해 저기 그리스 산토리니 같은 느낌? 어쨌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밝은 달빛이 나의 잠을 깨웠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달, 그죠? 달이 자신을 깨웠다는 거죠. 창문에 가까이 갔을 때 나는 이제 새벽이 되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려니 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네, 태양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달, 그 달, 그렇죠? 태양을 기다리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 지금 이 달, 그 자체를 지금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파우스트 지금 이거 지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부에서. 헬렌을 맞이할 때처럼 부드러운. 자, 여러분 그거죠? 세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부드러운 햇빛을요. 부드러운 달빛을요. 근데 헬렌이라고 하는 거 여성인데, 그쵸? 그러니까 아주 여성적인 그런 부드러운 빛, 그쵸?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량한 바다. 죽음에 묻힌 마을, 어둠 속에서 개가 짖는다. 창문들에는 자물쇠가.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지금 꽁꽁 얼어버린 듯한 그쵸? 그런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항상 앙드레 지드는요. 여기 지금 어저께도 살펴봤지만요. 굉장히 그거 보세요. 지금 이 어저께 이발소 얘기도 나왔는데 이발소 얘기도 나오지만 거기서도 뭡니까? 거기서도 체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죽음에 대한 상념이 계속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왜 이렇게 죽음에 묻힌 마을?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면서 죽음을 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앞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앙드레지드는 죽음을 배경으로 해야지만 삶이 도드라진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찬란한 기쁨이 오기 전에 이제 어둠에 묻힌 달빛에 아주 은은한 빛이 돌고 그리고 또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새벽이 가장 어둡다.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는 아주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그렇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과 또 삶을 상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병치시킴으로써, 그죠? 기쁨을 더 고조시키게 만드는, 그죠? 그런 지금,
서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인간이 있을 자리는 없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깨어나게 되는지 더 이상 알 수 없다. 너무나 비통한 개 짖는 소리. 날은 다시 밝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지금 저 절망 속에서, 그죠? 수가 없다. 그대라면 자겠는가? 하면서 이것 혹은 저것을 이렇게 했죠. 자겠는가 아니면은 깨어나서 어떻게 다른 뭐 어디 나가겠는가 뭐 이런 얘기로, 그죠? 이렇게 나오네. 앞으로 인적 없는 정원으로 나가겠는가? 해변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겠는가? 달빛 속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오렌지를 따라가겠는가? 그쵸, 여러분. 오렌지가 또 지중해의 어떤, 그쵸? 달빛 속에서는요, 그쵸? 은은한 달빛 속에서는 오렌지가 선명한 그런 색으로 보이지 않고 회색으로 보이죠, 그쵸? 그래서 몇 번이나 자연이 나에게 어떤 몸짓을 요구하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어떤 몸짓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쵸? 그냥 그 순간, 하나하나의 순간을 느끼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지금 그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굳이 뭔가를 막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쵸?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판단이 없죠. 그쵸? 그냥 하나의 그런 현상들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순간들을 지금 캐치하려고 하는, 그쵸? 그런 거. 그래서 좀체 오지 않는 잠을 기다리다. 그쵸? 이러면서, 그쵸? 자, 여러분, 거기서, 근데 잠시만요. 여기서 하나 빼먹었네, 한 문장을. 여기서 개를 쓰다듬어 달래주겠는가. 그렇죠? 이것도 자, 여러 가지 이러한 그대라면 자겠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작가 자신이 지금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그죠?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지금 계속 어떤 장소들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파트는요, 여행을 하면서 느낀 어떤 앙드레 지드의 감상을 솔직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그죠? 어떠한 자신의 선입견을 투여하지 않고 묘사하려고 하는, 그죠? 그러한 노력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절이 바뀝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계단을 스치도록 늘어진 나뭇가지에 매달리곤 하면서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까지 나를 따라왔다. 여러분, 이 앙드레 지드는요, 자기 소설에서도 그 어린아이가 나오는 게 많죠. 그쵸? 전원교향악 같은 작품의 경우는 목사였나? 신부였나? 목사였을 겁니다. 그쵸? 목사가, 맹인 소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쵸? 하지만 나중에 비극적으로 끝나죠. 그쵸? 좀 이분은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생명력, 그래서 충만한 그러한 대상에 엄청나게 찬탄을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거는요, 이분은 또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에게도 그러한 이제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거, 이러한 정서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전혀 아마 잘 맞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쵸? 판단을 하지 말고 일단은, 그죠? 그리고 인도했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자기를 테라스로 인도했다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듯 됐다. 그렇죠? 오, 나무 잎새들 아래에서 내가 어루만졌던 작은 얼굴이요. 그렇죠? 이거 어린아이의 얼굴이죠? 우리 짙은 그늘일지라도 내 얼굴의 광채를 가리지는 못하리라. 그렇죠? 생명력의 상징으로서의 아리죠? 위에 늘어진 머리털의 그늘이 그래서 더욱 짙어 보인다. 덩굴과 나뭇가지에 매달리며 내 그 정원으로 내려가리라. 그리하여 새들의 보금자리보다 더 노랫소리 가득 찬 그 작은 숲에서 정다움에 사무쳐 흐느껴 울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 뭐냐면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지금 광경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이, 그죠? 새들이 울고 있고, 그죠? 그 숲에서, 그럼. 그 다음에, 뭐지?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느끼는 그런 감동,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에서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나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건 이 시대에, 그리고 이분은 성적인 대상, 막 그렇게 막 그런, 막 희롱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어떤 뭐라 그러지? 그런 생명력의 그 가득 찬 감동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 지금 이 파트가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적인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그것도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는 생명력에 대한 찬미 이런 것들이 더 강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동성애자였다고 해서 막 그런 동성애라고 해서 그런 성적인 것에 쾌락에 탐닉했다고 하는 그런 전기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러한 성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미묘한 아름다움으로서 취급하는 그런 거지 그거 막 말 이렇게 막 성적으로 착취한다든지 희롱을 한다든지 이러한 쪽은 아니었다.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판단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녁이 다가올 때까지 사무치게 울려라. 그죠? 분수들의 신비로운 물을 금빛으로 물들였다가 이윽고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리게 할 밤이 다가올 때까지. 그죠? 굉장히 감동에 가득 차서, 그쵸? 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앙드레지드가 계속, 그, 성적으로도 억압된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금욕적인 생활, 그 다음에 성은 더럽다, 이런 식으로, 그쵸? 쾌락은 더러운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했나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누나들, 여동생, 뭐 다 그 여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남성적인 어떤 그런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막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렇죠? 자위 행위를 하면 어머니가 막 엄청 뭐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욕구를 막 더럽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은 이렇게 신경쇠약이 걸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 다음에 그 실을 하나 읊습니다. 실에서 밑에서 서로 끌어안은 섬세한 육체들. 그렇죠? 내 섬세한 손가락으로 진주빛 살결을 만져보았어라. 소리 없이 모래 위에 내려놓는 그 섬세한 발을 나는 보고 있었지. 계속 그죠? 어떤 이거는 소년인 것 같아요. 그죠? 딱 보면은. 근데 그것을 지금 동성애를 암시한다고 하는 데인데 굉장히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순결하고 그러한 대상을 이렇게 관조하는 거죠. 관조. 그렇죠?
강조하는 거고. 물론 여기서 보면 섬세한 손가락으로 진주빛 살길을 만져보았어라.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그쵸 어린아이가 다가와서 그쵸 이렇게 해서 이 작가한테 의지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얼굴을 그쵸 이렇게 어루만졌던 그러한 추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 지금 옮긴 사람 옮기는냐 이 책을 이 책에 처음 등장한 게 동성애 암시라고 하는데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라쿠사 그다음에 시라쿠사에서 시라쿠사는 여러 시칠리아 섬 동해안 쪽 그죠? 시칠리아 바닥이 평평한 나룻배 낮게 드리운 하늘은 이따금 딱 따뜻한 비가 되어 우리에게로 내려온다. 그렇죠. 바닥이 평평하다는 것은 얕은 바다의 연안을 다니는 그런 바다, 그런 배. 낮게 드리운 하늘은 이따금 따뜻한 비가 돼서 우리에게로 내려온다. 이건 그냥 개흙 냄새. 그렇죠. 개흙은 저기죠. 갯벌의 흙 냄새. 그다음에 줄기들. 치는 소리. 여러분 여기는 점점 따뜻한 곳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시라쿠사로 내려오고 그렇죠? 로마에 있는 데서 추적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푸른 샘물이 흐드러지게 솟아오르지만 물이 깊어 보이지 않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지금 그 어떤 뭐라 그렇게 개울 같은 데서 그쵸 물이 아주 깊은 곳을 지금 그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인적 없고 드물고 그쵸 조용한 그런 그쵸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벌판에서 이 벌린 천연의 수반 속에서 이건 마치 파피루스들 사이로 물이 꽃 피어나는 것 같구나. 그쵸? 여러분 파피루스라고 하는 건 종이 만드는 식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지금 그래서 바닷가의 풍경과 함께 그 다음에 벌판에 있는 어떤 오아시스 같은 풍경, 네. 샘물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거. 연못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튀니스에서 여러분 튀니스는 아프리카 북부 튀니지 수도 튀니지의 수도죠. 온통 푸른 창공 속에 흰 것이라고는 다만 한 폭의 돛. 북부 지금 해안 지방인가 봐요, 이것도 그죠? 초록이라고는 물 위에 어리는 돛의 그림자. 그죠? 여러분 그죠? 돛과 그죠? 초록. 여러분 이거는 아주 선명한 그런 이미지의 지금 색채의 대조가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푸른 창공 아주 구름 하나 없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흰 것이라고는 하나의 돛. 초록이라고는 또 물 위에 거리는 돛의 그림자. 그렇죠? 푸른색 속에 하얀색이 섞여 있고 또 푸른색 속에 뭐냐면 물 위에 어리는 돛의 그림자. 초록이 섞여 있는 광경. 자, 그리고 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반지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반지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좀 다니고 있는 밤, 네,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달빛 밝은데 사람들 헤맨다. 낮과는 판이한 상념들. 그렇죠. 사막에 비치는 불길한 달빛. 여러분 이 달빛이 아까 전에 그 앞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아말피라든지 거기서 나온 달빛하고는 조금 다른 불길한 달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성거리는 마귀들, 푸른 돌바닥을 디디는 맨발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앙드레지드가 이 여러 장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의 그냥 상념들이라든지 그냥 하나의 상태를 기술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없죠. 그렇죠?
저 앞에 있는 것들 다 판단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그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결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 판단 전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묘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몰타로 갑니다. 몰타에서 여러분 몰타는 그 유명한 지중해 섬이죠. 아주 아름다운 섬이죠. 근데 이 몰타는요, 앙드레 지드가 그 북아프리카에 있다가 프랑스로 올 때 잠시 예, 그 멀미가 많이 나가지고 뱃멀미가 그래서 잠시 들렀던 섬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 매우 밝으면서도 더 이상 그늘은 지지 않는데 여기 그늘은 지지 않는데 광장 위에 내리는 여름철 황혼의 야릇한 도취감. 그러니까 어떤 그 여름에 어떤 뭐라 그럴까 빛이 강하게 내리질 때 어떤 그런 어지러움, 도취감 이런 거, 그죠? 아주 특이한 열광, 그렇죠? 나타나엘이여, 그대에게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정원들의 이야기를 해주마, 그렇죠? 우리 독자인 나타나엘 우리에게, 그렇죠? 아름다운 정원들의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봤던 아름다운 것들을 또 얘기해주죠. 그래서는 장미꽃을 꽃을 팔고 있었다. 어떤 날에는 시가 전체가 향기를 여러분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아주 화려하고 그죠?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축제 기간이겠죠? 장미꽃을 이렇게 파는 그런 기간. 그죠? 그러면 나는 카시나를 산보하곤 했고 일요일에는 꽃 없는 보볼리 동산을 거닐었다. 그쵸? 유명한 공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쵸? 세비야 스페인의 유명한 그죠? 안달루시아 지방의 도시죠. 나 지랄다 가까운 곳에 회교사원의 옛들이 있다. 여러분 그쵸? 이렇게 무슬림들이 잠깐 지배했던 그런 세비야에 그쵸? 거기엔 오렌지 나무들이 그쵸? 여러분 이게 오렌지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 오렌지라고 하는 과일이 여러분 우리 오렌지 하면 플로리다가 생각나고 뭐 캘리포니아가 생각나시죠? 근데 오렌지가 원래 아랍의 식물이에요. 그래서 오렌지라고 한 단어 자체가 원래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아랍 말이에요. 오렌지 뭐 샤베트 이런 거 다 아랍어거든요. 근데 이 오렌지가 이 회교도들이 가는 곳마다 오렌지를 심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페인에도요, 그죠? 발렌시아 오렌지 같은 거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스페인에도 오렌지가 있습니다. 예. 사실 거기가 거의 원산이에요, 그렇죠? 거기엔 오렌지 나무들이 여기저기 대칭을 이루며 자리 잡고 서 있다. 뜰의 그 나머지에는 포석이 깔려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포석이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 포석이라는 게 여러분 보도블록 같은 건데. 근데 여러분 그 이슬람의 화려한 그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그죠? 그런 이국적인 포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떼약볕이 내리쬐는 날엔 아주 조그만 그늘밖에 볼 수 없다. 담에 에워 쌓인 네모진 뜰이다. 여러분 이것도 알람브라 궁전 같은 거 그 스페인의 그런 아랍식 건물 보면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안에 중정 안뜰이 있죠. 네모진 뜰이 있습니다. 건물로 이렇게 에워 쌓인 뜰, 그죠?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쵸? 유럽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진짜 이국적이고, 그쵸? 꿈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쵸? 그러나,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대에게 설명은 할 수가 없다. 그쵸? 지금 계속 이렇게
서술만 하고 기술만 하지 그것이 이게 왜 아름다운지 설명하는 순간 너도 그 아름다움을 느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게 되니까 그쵸?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나는 설명을 할 수 없다. 이건 지금 첫 번째는 자신의 어떤 한정된 말 그 단어가 가지고는 말로 언어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진정한 기쁨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설명하는 순간 그건 당신한테 강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설명을 하지 않고 그쵸?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어요. 시가지 밖에 철책을 둘러친 아주 큰 정원 안에는 많은 열대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스페인은 남부 쪽이니까 따뜻한 곳이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철책 너머로 그저 들여다 보았을 뿐이다. 그 다음에 뿔딱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뿔딱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있는 그쵸? 네. 아프리카에 있는 닭이죠. 그쵸? 굉장히 아름다운 닭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쵸? 그 이국적인 풍경들이죠. 다 이런 것들 유럽에는 없는 닭이니까 보면서 나는 그 안에 길들인 짐승이 많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자 이거는 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사실은 이런 남유럽적인 거 이런 거 또 로마 이러한 문명이 다 옛날 고대 로마 문명이잖아요. 로마에서는 또 어떤 그런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동물원 같은 거 자기가 직접 만들어 놓고 그랬거든요. 사저를 해서 사저에다가 동물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까지 이제 생각이 연관되는 거겠죠. 알카사르에 관해서는 여러분 알카사르가 뭐냐? 알카사르는 스페인어로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무슨 말을 그대에게 하면 좋을까? 페르시아처럼 꿈결 같은 동산,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거죠. 아랍 분위기, 아랍왕들의 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의 그런 이국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다 혼재되어 있는 거죠. 내게 말을 하다 보니 내겐 곳이 다른 어느 정원보다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 하피즈를 다시 읽으면서 나는 그곳을 생각한다. 여러분 하피즈는 무슨 고대 아랍의 무슨 시 같아요. 그죠? 술을 가져오라. 곳에 얼룩이 지게 하리라. 사랑에 취하여 비틀거리다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현자라 한다. 이렇게 보면 유유자적하는 그런 현자의 모습을 그거 저기 묘사한 아랍의 어떤 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걸 보면 그 현생의 삶의 어떤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은 저 누구였지? 오마르 하이암이라고 하는 아랍의 유명한 시인이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마르 하이암이라고 하는 아랍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생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아무런 남김없이 그걸 다 소진하고 저승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사상이 양들의 지수랑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오솔길에는 분수들이 설치되어 있다. 길은 대리석으로 포장되고 도금양이며 삽목들이 늘어서 있다. 다 저기 그 이국적인 풍경을 지금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못들, 이국적인 대리석 연못, 옛날 왕의 애인들이 목욕했던 곳이다. 할렘이 있었던 곳 이런 거죠. 거기에 보이는 꽃은 장미와 수선화와 월계수 꽃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러면서도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바로 안드레지드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아마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안쪽에는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걸 보면 핀에 꽂힌 불불 같다는. 여러분 여기서 불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 그렇죠? 저 그래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궁전 곁에는 지극히 천박한 취향의 연못들이 있는데 온통 조개 껍데기들로만 만든 조각상들이 늘어서 있는 민헨 왕궁의 마당을 연상케 한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온통 조개 껍질으로 만든 이상한 조각상, 찌그러진 진주, 바로크나 뭐 로코코 같은 거, 그죠? 그런 화려한 그러한 장식들, 천박한 장식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천박한 것들, 조야한 것들 뭐 이런 것도 그냥 편견없이 딱 서술하고 있어요. 그죠?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 얘기들. 좋은 거 얘기하다가도 그게 지들의, 그쵸? 특징입니다. 모르고 연주를 계속하는. 여기서 여러분 지금 민해왕국의 앞마당으로 지금 연상케 한다고 해서 지금 지칠 줄 모르고 연주를 계속하는 거 넘어가죠. 지금 이 민해왕궁의 앞마당 쪽으로 지금 다시 자신의 상념이 의식의 흐름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쵸? 유럽입니다. 지금 민헨이에요. 5월의 옆 향초를 넣은 아이스 허브겠죠? 맛보려고 나는 민헨의 궁원, 그죠? 궁전의 정원 이런 거겠죠? 궁전의 무슨 어떤 딥들 이런 거 하지는 못해도 음악에 열중하는 청중. 아무래도 독일의 무슨 그런 뭐지 마치 행진곡 같은 게 연주되고 있었겠죠. 이팅 이리 애절한 울음 소리가 오히려 흐뭇한 저녁.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나이팅게일 여기 보면 불불이라고 하는 이 나이팅게일이 지금 저기 그쵸 그 이국적인 풍경 속에 있는 나이팅게일이 지금 다시 여기 그쵸 민헨에 있는 나이팅게일로 그쵸? 옮겨가고요. 자유현상이죠, 일종의. 두 글의 시처럼 그 노래는 내 가슴을 녹였다. 그쵸? 감미로움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가슴이 벅차져서 눈물 없이 견디기가 어려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이 있죠, 그쵸? 가슴이 벅차서 눈물 없이 눈물이 막 흐르는, 그쵸? 가슴이 푹 돋아올려. 감동에 의해서 정원에 느껴지는 그 정원에서 느껴지는 감미로움 때문에 이 시각에 내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 거의 고통스러워질 지경이었다. 그쵸? 내가 이 아름다운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축복스러워서 하마터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를 하면 거의 그쵸 고통스러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질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여기 없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그래서 그 때문에 오히려 그죠 고통을 느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쾌락을 느끼고 있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그런 지금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기온을 특히 즐길 줄 알게 된 것은 그해 여름의 이거는 그거죠. 여러가지 기온이라는 것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 기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같은 위도에서 동쪽이랑 서쪽을 여행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행의 폭이 그죠? 이렇게 다른 거겠죠? 느끼기에는 눈
꺼풀이 제일 적당하다. 그렇죠? 적합하다. 눈꺼풀로 느낄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그래서 보면 언젠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오로지 서늘한 바람의 촉감을 음미하는데 내 정신이 팔려 열어놓은 창문 앞에서 하룻밤을 지낸 일이 생각난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이었다. 이게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눈꺼풀로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주 더운 곳에서 저녁에 밤에 서늘할 때 그렇죠? 창문을 열어놓고 눈을 감아봤는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다 눈에 닿는 거죠. 그죠? 낮 동안은 종일 숨 막힐 지경으로 더웠는데 그날 저녁에는 공기가 여전히 좀 뜨뜻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의 타는 듯한 눈꺼풀에는 서늘하게 물이 되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나 더워서 조금 서늘해지는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물을 너무 더워서 이렇게 물을 얼굴에다 부을 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을 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서늘한 공기가, 그죠? 여기서 그것은 서늘한 공기겠죠. 그것이 마치 물처럼 느껴져서 그죠?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다시 또, 그래서 그라나다. 여기도, 여러분 그라나다로 다시 가는데, 그라나다 얘기하는데, 그라나다는 스페인에서 진짜 유명한 알람브라 궁전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그 정원이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고 아주 유명한 곳이죠. 릴프 궁 테라스에 가보았지만 거기에 심어놓은 협죽도들은 꽃이 피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그쵸? 피사의 캄포 산토에도 장미꽃이 반발했으면 싶었던 산마르코의 산마르코는 여러분 그거죠? 지금 베네치아겠죠? 아니구나. 산마르코 수도원이래. 수도원. 작은 수도원에도 꽃은 없었다. 여러분 프라안젤리코의 벽화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몬테 핀치오를 아까는 몬테 핀치오에 대해서 여기서 나왔었죠. 그쵸?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볼 수 있었다. 그쵸? 이거 계속 지금 자기가 어디를 갔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쵸? 거기서 어떤 것을 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무더운 있었다. 무더운 오후가 있었다. 무더운 오후 되면 사람들이 서늘한 맛을 찾아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이었다. 지금 계속 더운 지방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을 그쵸? 얘기하겠습니다. 정하고 있던 나는 매일 그곳을 산보하였다. 병든 몸이어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항상 병약하고 그쵸? 그 다음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죠? 자연이 나의 육체 속에 베어드는 듯했다. 그쵸? 굉장히 이제 그런 아름다운 곳 그리고 아주 남국의 따뜻한 곳에서 지금 그렇게 그쵸? 지금 그 자신 충전되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쵸? 신경장.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울증 앓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자연에서 요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따금 내 몸의 한계를 느낄 수 없게 되곤 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신경장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쵸?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쵸? 그 계속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몸 때문에 그쵸?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몸은 멀리 그리고 여기서 또 몸은 몸은 멀리까지 연장되어 퍼져 가곤 했다. 그러니까 자연과 거의 하나 되는 듯한 느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아주 관능적으로 설탕 덩어리처럼 잔구멍이 잔뜩 뚫린 것 같아졌다. 관능적으로 설탕 덩어리처럼, 그죠? 설탕 덩어리가 녹아서 구멍이 나는 것처럼, 달콤한 것이 배어드는 것처럼, 그죠? 그걸 관능적이라고 표현했네요. 나는 녹아내리는 것이었다. 그죠? 자신이 자아가 자연과 함께 되는 거죠. 내가 앉아 있는 돌 의자에서는 나를 피로하게 만드는 로마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로마가 처음에 갔을 때 로마는 분주하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거의 뭐 몬테핀치오였나 이런 데는 조금 외곽인 것 같고요. 로마 시내 분주한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보르게세의 이거 아까 정원이 있던 아름다운 정원이 있던 곳을 얘기하죠. 그만 내려다 보였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자연이 있는 곳에서 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지금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둠지들이 저만큼 아래 내 발 높이만큼에 와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유명한 소나무들, 그쵸? 로마의 그 가로수도 쓰이려고 하는 그쵸? 그러한 소나무, 키 큰 소나무 자기 발 밑에 보일 정도니까 굉장히 지금 상 저기 지금 로마의 외곽에 그쵸? 그 산 쪽 언덕 쪽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오 테라스들이여 공간이 내닫듯이 뻗어 나가고 있는 테라스들이여 지금 저 멀리 그 로마 주택의 테라스들이 보이는 거죠. 오 허공 중의 항해요. 그쵸? 이렇게 테라스가 일종의 갑판, 선실처럼 보이네요. 선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저기 선실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갑판이 조금 복도 같은 갑판이 있는 그런 거 아시죠? 그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허공 중의 항해로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걸 살펴보면요. 여러 장소에서 지금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이 아름다운지 아닌지에 대해서 강요도 하지 않고 있고 서술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부정적인 것들도 나오는데 그것도 가감없이 다 서술을 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탄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더 부각돼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탄 맞죠?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14탄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